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어떻게 마무리 준비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힌트를 좀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사실 뭐 반전을 보일 만한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낙폭을 좀 키워가게 된다라면 또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개별적인 기업들의 악재가 시장의 좀 투심을 더 악화시키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우려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거의 5% 가까이 좀 도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종목들을 보시면 뭐 윤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따른 MOU 체결이 이루어진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세가 좀 그나마 좀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이 역시 좀 윗꼬리가 좀 달리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셨듯이 주말 사이에 키움증권에서의 위탁증권금 100%가 돌파한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다른 증권사들도 위탁증권금이 100% 폭이 계속 추가되는 그런 종목들이 추가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용에 대한 종목들도 이제 막히게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매도하지 못하고 매수했던 물량들이 좀 반대 매매가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우려감들이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키움증권발 우려가 사실상 개별 기업의 이슈라기보다도 증권시장에서 미수나 신용에 대한 좀 경직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하락이 이 경직이 또 하락을 만들어내고 하락이 다시 한번 좀 매도를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열어놓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낙폭이 좀 큰 종목보다는 3분기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번 주는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LG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실적을 확인하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마무리까지 저희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